하면 혈액이 척추 주변으로 잘 흐르게 되는데요. 손상된 세포를 빨리 재생시키고 쌓여있는 염증도 제거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척추에 힘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누워서 하는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요통을 줄이고 척추를 자극해주는 운동입니다. 매트에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가슴 쪽으로 무릎을 더 당겨옵니다. 그리고 두 팔로 무릎을 안아주시고요. 등은 동그랗게 말고 턱은 목 쪽으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몸이 공처럼 둥그러진다는 느낌을 받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발을 매트 위에서 떼어냅니다. 자, 꼬리뼈로 중심을 잡으면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느껴보시고요. 자, 두 손으로 발목을 잡으신 후에 천천히 복근의 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동작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바닥이 매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천천히 다시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꼬리뼈로 중심을 잡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천천히 복부의 힘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시게 되면 척추 주변의 근육과 어깨의 근육을 마사지 해줌으로써 어깨의 통증이 있으신 분에게 가장 좋은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동작은 복근을 강화시키고 척추를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입니다. 우선 매트 위에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자, 두 손으로 허리 쪽에 손을 넣어보는데요. 매트와 허리가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허리를 꾹 눌러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한 올로 쭉 뻗어 올리시고요. 자, 턱을 당기면서 목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도 하늘로 뻗어서 몸이 앞에서 봤을 때 디귿자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이때 복부에 힘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부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쏙 매트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대로 5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그대로 팔 뻗어서 무릎을 안아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동작은 척추나 디스크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키는 좋은 동작입니다. 틈틈이 척추 건강을 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척추를 자극해 요통을 줄이는 첫 번째 동작. 무릎을 세우고 앉아 정강이를 잡고 상체를 둥글게 말아주세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살짝 들어주고 꼬리뼈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복부에 힘을 주면서 척추 마디마디가 자극될 수 있도록 몸을 앞뒤로 굴려주세요. 몸을 일으킬 때도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이 동작을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는데요. 복부 근육을 강화하고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는 데 탁월한 동작입니다. 요통을 줄여주는 두 번째 동작. 똑바로 누워 무릎을 세우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켜줍니다. 두 다리를 바닥과 직각이 되도록 들어올리는데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곧게 펴주세요. 턱을 당기면서 복부의 힘으로 목을 최대한 위로 들어올려줍니다. 양팔도 바닥과 직각이 되도록 들어주는데요. 두 다리와 평행이 되게 최대한 쭉 펴주세요. 배가 불룩해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합니다. 상체를 내려 무릎을 안고 호흡을 정리하는데요. 복근과 척추를 단련해 요통을 줄여주는 동작입니다.